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김승훈이에요. 2017년 5월 9일 아침 지금 6시 정각이고요. 저는 오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아주 6시 땡에 지금 투표하러 가고 있어요. 참 원래 제가 평소에 투표하던 투표소하고 다른 데서 투표를 하더라고요. 오늘이 원래 원래 대통령 선거라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죠. 그래가지고 파면된 대통령 그 빈자리를 채우러 가는 날이. 저는 참고로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. 그냥 투표는 하고 자려고요. 네, 투표 끝나고 나왔고요. 이게 도장이 지워질 것 같아서 그냥 확인증으로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. 여기 명부 등재번호 이거 확인하면 페이스북 이런 데도 요즘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링크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번호 알면 겁나게 빨리 들어갈 수 있고요. 네, 김승훈. 위 사람은 2017년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했음을 확인합니다.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인증샷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투표 확인증을 갖고 왔고요. 요즘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뭐 좋아하는 후보 앞에서 특정 번호 표시하셔도 되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XP 표시하셔도 돼요. 응,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지 않기 위해서 굳이 그런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자러 갈게요. 안녕.